안녕하세요. 정한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 네, 미소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임세프님, 오늘 요리는 뭘로 할까요? 네, 오늘은 여름에 감자, 가장 구하기 쉬운 감자를 주제로 해서 네. 알감자 조림과 독일식 감자 부침개를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네요.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네, 우선 알감자 조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감자를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간이 약간 배어야 되니까 끓는 물에 감자를 넣겠습니다. 감자를 넣었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한 10분 정도 감자가 익게 삶아주면 됩니다. 네, 감자가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 아무래도 알감자라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찔러봐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감자를 이제 물에서 건질 겁니다. 네, 이제 감자를 다 건져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자를 건져냈으면은 이거를 졸일 거니까 자 냄비에 물을 익어야죠. 간이 배야 되니까 이 정도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삶았지만은 색깔도 나고 간장을 넣겠습니다. 간장을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 설탕은 많이 안 넣어도 단 거 싫어하시면 조금 넣어도 되고 설탕을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이 감자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제 넣었으면 이걸 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끓으면 불을 조금 줄여야 돼요. 지금 끓기 시작, 이제 끓이겠습니다. 네, 이제 감자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끓으면 어느 정도 중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간이 안 배고 부서지니까 중불로 불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중불 정도로 은근히 끓이면 돼요. 그래 간도 배고 겉면이 쪼글쪼글쪼글하게 돼가지고 먹기 좋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조림이 됐거든요. 아직 간장이 조금 있을 때 올리고당을 조금 치겠습니다. 그래야 겉면도 달달하고 면이 윤기도 나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지 않게 이거 넣으면은 단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자주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양념이 끓고 하면은 감자를 자주 이렇게 좀 이렇게 뒤척여주세요. 그러면 색깔도 좀 잘 익고 골고루 간이 돼가지고 먹기가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불을 꺼주세요. 이제는 이제 타니까 불을 꺼주고 끈 다음에 예, 여기 이거는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썬 대추, 대추를 집에 있으면 썰어서 좀 넣어주세요. 준비는 네, 대추 넣겠습니다. 예. 조금 더 넣어주세요. 예. 예. 네.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네. 그 다음에 크림베리 좀 넣어주세요. 네. 집에 호박씨나 이런 건가류가 있으면은 같이 넣어주면은 해바라기 같은 걸 넣으면 좋아요. 네, 좋아요. 준비가 돼 있으면은 뭐 겉에 없으면은 안 넣어도 되지만 있으면 고기도 좋고 맛있겠네요. 자, 이제는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네.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통깨를 조금 뿌려주세요.
해줄게. 네. 잘 넣어주세요. 잘 넣어주세요. 이렇게도 송송 볼게요. 네. 자, 됐습니다. 네. 이제 거의 감자조림은 된 것 같아요. 이걸 접시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알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자 부침을 하기 위해서 감자 껍질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자를 깨끗이 깎아가지고 감자 손질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잘 삶아지기 위해서 감자를 적당히 쪼개겠습니다. 네, 독일 부친 게 들어갈 스프팬을 적당하게 올려놓고요. 이게 당근은 식감적으로 보기 좋게 내기 위해서 약간만 넣을게요. 물이 이제 팔팔 끓었거든요. 끓는 물에 감자를 찍어 넣겠습니다. 감자가 한 5분이면 익을 거예요. 감자가 완전 익은 다음에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을 뒀겠습니다. 감자가 다 익었거든요. 익은 감자를 한 김을 빼겠습니다. 한 김 나간 감자를 여기 이제 비닐팩에, 위생팩에 구워보겠습니다. 이거 구워가지고 이럴 때 위생팩은 두 겹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팸, 당근, 당근을 넣겠습니다. 넣고 치즈 좀 까주세요. 치즈를 포장을 치즈를 벗겨드릴게요. 네, 벗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은 따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스팸하고 이 치즈에 그렇죠.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관계로 이거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으깨는 거예요. 네, 다 이제 완전히 으깨야 돼요. 이렇게 으깨서 이게 이제 저기 다 섞어지게 다시 혼합이 되겠죠. 네, 혼합이 되겠죠. 잘 혼합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자꾸 치대야 되거든요. 잘 치대야 잘 혼합이 돼요. 이건 이제 거의 다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양을 자기 이제 기호에 따라서 둥글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제 이걸 또 만들어 주실래요? 이걸 손을 밀가루를 넣고 붙지 않게 이렇게 밀가루를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세요. 맛이 있고 이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반죽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이걸 열 받은 여기
여기 이쪽 지져내겠습니다. 색깔도 이쁘네요.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